JJTV 구독 플리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다이소에서 한가득 쇼핑을 해서 왔습니다. 네, 다이소에 가시면은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정말 내가 꼭 필요해 싶은 것부터 이거는 별로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물품들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는 다이소 추천템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왔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리뷰할 순 없겠죠?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소 추천템들의 실제 리얼 리뷰 첫 번째, 따단, 1,000원입니다 1,000원짜리 젤리 클리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젤리 클리너는요, 컴퓨터 키보드의 틈새 먼지나 아니면 리모컨 같은 그런 이렇게 틈 사이에 없애기 힘든 그런 막 먼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먼지들을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젤리 클리너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기계식 키보드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먼지가 많은 걸로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먼지 보이시죠? 틈새틈새 이렇게 지저분하게 먼지들이 아주 아주 더럽게도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젤리 클리너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젤리 클리너 개봉해주고요. 화!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끊어지네. 자, 이렇게, 액체 괴물 같은 게, 액체 괴물인데, 이거? 나와, 엄마! 야! 에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자, 이걸로 키보드가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먼지 있는 거 보이시죠? 둥글게 둥글게 뭉쳐주고요. 자, 먼지가 가득한 이 부분에다가 한번 싹 이렇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고, 자,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눌러주고, 자, 그런 다음에 살짝 이렇게 떼주면, 오! 보여요 여러분? 먼지가 싹 제거가 됩니다. 먼지가 제거됐는데 얘네 틈새 묻은 거 이렇게 하면 떨어지나? 이렇게 되면 떨어진다. 이 지저분한 키보드를 제가 한번 다 해볼게요. 여기도 갑니다. 좋아. 자, 먼지가 제거가 되고 있어. 평상시에 너무 더러워가지고. 오, 효과 만빵인데 이거? 야, 이 정도면 오! 자, 갑니다. 오! 새고 되고 있어 지금. 자, 새고.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그냥 먼지도 구석구석 다들, 오, 먼지가 그냥 여기 젤에 달라붙으니까 이 액체 괴물이 효과가 톡톡히 있네요. 확실히. 오! 근데 이렇게 구석구석 액체 괴물이 나오질 않는 건 어떻게 해야지? 뭐야, 끊어지네. 안 나와. 야, 나와. 이보세요. 야, 나오라고. 나와, 엄마. 네, 여러분 살짝만 누르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액체 괴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렇게 중간중간 사이에 액체 괴물들은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요렇게 키보드가 아까에 비해서 훨씬 깨끗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효과가 좋고 성능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거를 액체 괴물로 가지고 놀아도 안 되겠죠? 더러운데. 자, 그리고 이거는요, 수분이 날아가면 못 쓴대요. 그러니까 다 쓰신 다음에는 이렇게 안에다가 잘 넣어서, 여기 지퍼백 있죠? 지퍼백을 잘 밀봉을 해주시고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좀 밝은 연두색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좀 불투명하죠. 아, 이유가 이렇게 파란색을 사오게 되면은 파란색이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웠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두색을 사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밝은 색을 사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젤리 클리너 효과. 자, 두 번째 제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음반물 손잡이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머님들 장 보러 가실 때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비닐봉투에 막 야채 같은 거 막 무겁게 막 그리고 막 생수병 여러 개 같은 거 들어있으면은 음료수도 그렇고요. 들 때 손이 아파요. 애려요. 막 여기 이렇게 딱 봉지가 껴가지고 되게 아플 수가 있는데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손잡이입니다. 자, 일단 비닐봉지 준비합니다. 비닐봉지. 그리고 무거운 게 필요해요. 무거운 거. 뭐가 있지? 무거운 거? 자, 무거운 거를 제가... 미안, 너 아니야. 미안. 농담입니다. 8kg짜리 케틀벨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먼지가 많으면은 따란, 깨끗해졌죠? 그냥 들어도 무겁거든요, 8kg니까. 가볍진 않습니다. 이거를 봉투 안에다가 잘 넣을게요. 이거를 그냥 들게 되면은 어우, 손가락 어우 엄청 아픕니다. 이거 여기가 엄청 아파요. 어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뒤집어서 얘를 낍니다. 얘를 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둘러서 탁탁. 자, 그리고 들어주면 오, 확실히 그 손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낑겨갖고 아픈 게 없어요. 껴가지고 아픈 게 전혀 없어. 이게 무게는 그대로 무거운데 확실히 손가락에 가는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오,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거.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옷걸이들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사실 옷이 무거운 게 막 정장 같은 게 여러 벌 있으면은 이거 들 때 손가락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데, 자, 이거를 딱 껴주고 이렇게 해서 들면 오, 굉장히 편안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와, 2,000원에 이거 그냥 주머니에 하나 갖고 다니시면은 장 보러 가실 때도 편하실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요, 자, 보시면 따란, 접착 밀봉기입니다. 자, 이거는 먹다가 남은 과자나 음식 같은 거를 지퍼백이 아닌 백을 밀봉을 할 수가 있는 기계래요. 두 개 잘 넣었습니다. 아유, 땀이 많이 나네, 더워서. 자, 과자를 사왔는데 난리가 났네요. 더워.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개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 난 과자가 그만 먹고 싶어, 그만 먹고 싶어 하면은 여기 있는 걸로 찝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찝어서 누릅니다. 눌러서 이렇게 슥 해주게 되면 오, 슥 옆으로 밀어주게 되면,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열이 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밀봉이 됩니다. 밀봉이 돼요. 이게 열이 뜨거우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까만 선, 네, 가운데 있는 선이 열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눌리면은 가열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가 눌리면 이렇게 하면은 봉투가, 네, 확실하게 밀봉이 됐네요. 접착 밀봉기. 과자를 조금 더 오래 먹고 싶고 오래 보관하고 싶고 또는 이제 아이가 있는 주부님들은 하나씩 이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어린이들 손에 닿지 않게 조심을 해야겠죠. 쓰신 다음에 그냥 건전지를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0원짜리 접착 밀봉기 성능. 다음 제품은 바로 압축팩입니다. 따란! 이게 여행 갈 때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제가 일단 옷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7장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5%의 압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팩. 사용을 하기 전에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단 큐브를 이렇게 쌓아 놓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옷이 큐브보다 좀 높은 위치까지 있죠? 아, 압축팩에 옷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뭐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압축팩 열어서 끝에서부터 말아주래요. 근데 얘는 솔직히 말기가 좀 그렇지 않나? 공기가 그러면 이 앞쪽 구멍을 통해서 빠져요. 보이시죠? 확실히 붙어있는 거. 네, 높이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전보다는.
이게 조금 더 드라마틱한 그런 압축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두꺼운 옷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두꺼운 겨울옷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얘는 이렇게만 놔도 부피가 상당한 걸 볼 수가 있죠. 압축팩! 이거 설명서가 아예 여기에 인쇄가 돼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거보다. 오. 사용해봤는데요. 옷이 압축은 되는데 진짜로 막 4분의 1까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는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 가방에 막 옷 막 넘치게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어넣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안 쓰는 이불이 있습니다. 겨울 이불인데 오징어 포가 됩니다. 오징어 포가 돼요. 다이소 압축팩들 역시 실용성이 좋은데 이거. 이거 그냥 세제가 필요 없는 운동화 클리너. 귀엽게 신발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운동화 클리너로 닦을 수 있는 운동화는요, 천을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무 부분, 하얀 부분 있죠. 실내화나 그런 운동화의 고무 부분을 닦아내서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을 가지고 왔고요. 그런 다음에 짜잔, 운동화. 보시면 이 두 개의 운동화 앞에만 닦아볼게요. 이번에는 공평하게 덜었습니다. 자, 운동화 클리너를 역시 물에다가 잘 담궈주고 물을 잘 짜줍니다. 이걸로 문질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흰색 부분으로 닦아줍니다. 오! 흰색이 물건이네. 이 흰색이 지나가면은 이 더러운 게 싹 닦이네요. 오.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확실히 보이죠? 어떤 게 닦은 거고 어떤 게 안 닦은 건지. 이 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고무 부분만 깨끗해도, 앞에만 깨끗해도 신발이 훨씬 깔끔해 보이긴 해요. 그쵸? 운동화 클리너 1,000원짜리고 이거를 한번 다 쓰시고 바로 그냥 휴지통에 버리시면 되니까. 그리고 4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4짝을 닦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막 급하게 신발을 신고 싶은데 너무 더러워서 어느 정도 임시후 방편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냥 잠깐 이렇게 슥슥 하고선 나가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 클리너 역시 성능.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이소 추천템들 1탄의 리뷰였습니다. 총 5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말 신박하고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곧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바이.